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사사기의 스토리. 이제 이번 주에는 참안 좋은 비극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비극의 스토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레위인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이 자신의 첩, 아내를 그 베들레헴에서 장인 집에서 데려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집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는 그길 가운데 먼저 만난 성이 여부스라는 성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여부스에 이 하인이 이제 머물자, 밤이 너무 늦었다 얘기하니까 안 돼. 여부스에서 머물면 안 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브아까지 가자. 이렇게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여부스 성이 이방 사람의 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게 참 어우 신앙인다운 모습이야. 이방 사람의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습,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외식을 봅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보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나는 레위이니까 이런 이방 것들과는 섞일 수 없어. 예, 어떤 이런 어떤 선민의식의 그 찌든 모습,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레위인의 삶이 정말로 신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어제 얘기 나눴듯이 어떤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삶 아닙니까? 예, 첩을 두고요, 어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레위인이 이런 율법의 조항만 지키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여부스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길을 저는 외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부스를 그냥 지나쳐서 기브아로 가는 그 길을 외식의 길이다.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의 길을 걸어가진 않나. 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떠올랐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네, 사랑은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와 있잖아요. 예, 사랑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하에 어떤 많은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딱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진정한 사랑은 오간 데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런 외식적인 율법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외식의 모습, 외식의 길,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 12절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부스를 지나쳐서 기부하러 가는 그 길, 외식의 길, 신앙의 본질은, 사랑은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깊이 있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또 겸손함과 또 회개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외식의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12절의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혹시 있지 않나? 주님 앞에 이 시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돌아보십시다. 외식의 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의 길. 그 사랑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첩을 두지 않죠.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식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사랑의 길이 우리의 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의 길 말고요. 이 외식의 길을 레위인이 결국 걸어가서 기부하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제 내일 모레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외식의 길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외식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부하에 들어가서 엄청난 비극의 일이 펼쳐지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기부하에 들어갔을 때 오늘 큐티의 이 소 제목이 뭡니까? 냉대와 환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의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대합니다. 맞아주지 않습니다. 15절 볼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냉대인 것이죠. 예,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냉대해버리는,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 기브아의 모습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죠. 이방인의 땅 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땅의 모습이 냉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의 모습이 15절의 모습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냉대하는 모습, 나그네를 냉대하고, 예, 새로운 사람을 냉대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냉대 바로 뒤에 환대하는 소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이죠.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라고 하면서 이 노인이 이제 이 레위인 가정을 조건 없이 환대합니다. 섬겨줍니다. 이 환대의 모습,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 냉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환대했던 노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노인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인의 조건 없는 환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환대는요, 이 노인의 조건 없는 환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게 그런 구조잖아요. 대부분이 냉대하는 세상 속에서 환대했던 한 사람 노인,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얼마나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가는 이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이 따뜻한 주님의 환대의 사랑이 오늘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환대가 빛나는 환대로 다가오는 이유는 레위인같이 이런 죄악된 인생을 노인이 환대했잖아요. 환대할 만한 사람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레인 같은 죄악된 인생을 환대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환대가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조건 없는 환대인가. 예. 환대할 만한 사람을 환대한 게 아닙니다. 레위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환대하셔서 예.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의 삶을 환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개로 반응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레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여전히 환대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한 예수님의 그 환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예수님의 환대에 이렇게 회개와 또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적용적인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환대의 정신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실질적인 적용 포인트고요. 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환대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버려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런 많은 레위인 같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양들 예,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환대하면 그게 감사의 반응으로 다가오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보답의 반응으로 참 다가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대에 오히려 이 노인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열심히 환대로 섬겼는데 사랑으로 섬겼는데 안 좋은 열매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나를 더 종처럼 취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역으로 섬기면 구역의 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직분자로 섬기면서 섬겼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노인이 당한 환대했는데 당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대했는데 이게 보응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환대가 상처 입어서 냉대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환대해 줘봤자,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줘봤자 나만 상처받고 이게 뭐야. 그래서 결국은 나의 환대의 섬김이 냉대로 바뀌어버리는, 나 이제 안 섬길 거야, 나 이제 안 할 거야.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의 한계를 저는 인정하고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주님께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환대에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환대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섬겨도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환대의 정신이 주님 저에게도 이식되길 원합니다. 환대했는데 버림당하는, 환대했는데 무시당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냉대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환대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 합니다. 목회는 환대하는 일이에요. 조건 없이 환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대가 무시당할 때가 있죠.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냉대로 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환대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이 외식의 길이 우리의 길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외식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 그 길이 우리의 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노인의 환대를 보면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환대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위인 같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환대하는 사랑으로 섬겼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냉대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섬김이 끝까지의 환대의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직분자들을, 우리의 구역장들을, 구역인도자들을, 또 우리의 많은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해.
감사합니다.